게 새벽 2시쯤 됐을 거야 그치? DOC 일을 마치고 집으로 와 씻고 잠들기 전에 그녀와 통화를 위해 전화를 걸었어. 근데 그녀가 다른 때와 조금 많이 달랐어. 에이 아닐 거야 아니야 아닐 거라 그렇게 믿었지만 이 불확실한 느낌은 말이야 나도 모르게 나를 그녀의 집으로 향하겠어. 그녀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있는 전화기 집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지. 막폭포 전화처럼 고요한 침묵만이 다시 문을 두드렸지. 그때 안에서 조금 맞게 들려오는 남자 소리 나는 화가 나 쓰나미처럼 참고 있던 모든 게 터져버렸어. 창문을 깼어 들어갔어 순간 쫄아있는 네 얼굴을 봤어. 깼어 순간 난 돌았고 넌 튀었어. 넌 정말 칼리스보다 빨랐어. 다음 붙이지 못한 한 통의 편지 아무도 몰래 내 맘속에 깊이 깊이 묻어놨던 사라 청춘의 일기 요 개장수 네가 다시 던졌으니 받아줄게. 잘 들어봐 listen. Oh, 너 귀는 잘 들리지? 그래 그래야지. 넌 흔히 말했어 네가 좀 잘나갈 때 마치 놀이동산에 놀러 온 정신 못 차리는 꼬마처럼 이 여자 저 여자를 놀리기구처럼 갈아타 댄스. 그랬던 네가 방송에 나와 그녀가 양다리였다라고 다시 상처를 주네. 그러면 안돼 넌 먹고 살자고 이제 와서 그녀를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돼. 네 덕분에 그녀를 알지 못한 진짜 병신 같은 것들이 그녀에게 상대질을 해. X같은 연연하면 댓글 달아 내가 미친듯이 사랑했던 여자한테 말이야. 힘든 널 바라보 몇 년이 지나 약해진 이 모습에 괜히 맘 약해져 나 혼자 푼 거야. 어쩔 수 없는 용서 비슷한 거 그거 알아? 네가 준 상처를 안고 우린 3년이란 시간을 더했어. 깨진 걸 붙여버려 흔적을 지워버려 기억 안 나는 척 밤새 뒤척이며 너는 입이 좀 가벼워 좀 많이 지금 넌 나보다 무거워 많이 넌 너를 위해 열지 말았어 했어. 네가 연건 그거 판도라의 상대였어. 넌 가져가야 했어 끝까지 이 더럽고 아픈 얘기 꺼내지 말았어야 했어. 그냥 무덤까지 갖고 가지 그랬어. 힘든 널 바라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터질 것 같아.